자, 그래서 레슨 5 제목은 Keystones in Nature입니다. 뭐 키스톤 하면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죠. 키스톤, 뭐 열쇠, 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키스톤의 유래는 키스톤이란 말의 유래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아치라고 하는 이런 형태, 이렇게 아이고야, 펜이 안 나와. 뭐 이런 형태로 여기에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 거, 이거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걸 보고 아치라고 하는데, 이 아치를 쌓을 때 돌을 이런 식으로 측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쌓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이런 식으로 쭉 둘러가면서 이게 촘촘하게, 원래 이제 촘촘하게 쭉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됩니다. 쭉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아치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게 낫겠다. 개떡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아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운데, 여기에 키스톤이라고 지금 써있죠. 이 키스톤, 한가운데 있는 이 돌. 이 돈을 키스톤이라고 그러고, 얘를 왜 키스톤이라고 그러냐면요, 얘가 만약에 빠지거나 어떤 이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얘를 보고 키스톤인데, 결국은 이제 키스톤이 이런 아치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뭔가를 키스톤이라고 하겠죠. 자연 속의 키스톤입니다. 자, 형식은 어떤 뭐그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그래서 이 호스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호스트가 인터뷰어가 되는 거죠. 인터뷰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닥터 월터스가 뭐가 되는 거냐? 인터뷰이가 되는 거죠. 인터뷰 하는 사람은 인터뷰란 단어 뒤에 er을 붙입니다. 인터뷰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뒤에다가 er을 붙여서 인터뷰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뭐 어떤 뭐 인터뷰 형식이고, 그 다음에 뭐그쇼 형식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쇼 같은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얘기 듣고 그걸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Welcome to Student Science Show. 뭐 쇼의 이름에서 벌써 뭐 학생 과학 쇼라고 했으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인터뷰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oday we will be discussing an important topic, Keystone species, and our special guest is an expert on ecosystems and the environment. 이러고 있네요. 여기 끄는 줄바꿈이 되어 있네. 자, 그래서 디스커스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디스커스는 토론하다, 토의하다란 뜻이, 토론하다, 토의하다란 뜻인데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게 이제 뜻이 토론하다이다 보니까 뒤에다가 about을 쓰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걸 쓰면 안 돼요. discuss abou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문법의 제목은 자동사, 아 뭐야, 타동, 아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이게 뭐할때 설명한 역사가 있냐면, 비짓이라든지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릿. 니네 지금 5과 있지, 성빈이. 5과에 자동사 타동사 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거기 보면 그릿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어텐드도 나오나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 마는지 그런 부분 잘 봐둬야 돼. 뭐 이거라든지 메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메리 미, 바로 목적어 전치사 메리 윈미 이렇게 안 하죠. 메리 윗 하면 틀리고요. 그리트가 인사하던데 뭐 그리트 투 이런 식으로 전치사 넣으면 안 된다. 그리트 힘 이런 식으로 바로 목적어를 바로 붙여요. 엔터 더룸 비짓 코리아 하듯이 디스커스 어바웃 하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여기 어바웃이 있으면 틀렸습니다. 디스커스 뒤에 그냥 바로 목적어, 암만 길어봤자 지금 it 할수 있는 애가 붙어 있죠. discuss about it이 아니고 discuss it.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We'll be discussing. 뭐, 이게, 요러한, 요 부분의 시제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시제는 요렇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요렇게 동사 덩어리 만들고 있고 이런 걸 보고 미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미래 진행형. 뭐 형식상 뭐 굳이 미래 진행형을 쓸 이유는 없는데 미래 진행형이라고 하는 좀 그 형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 will 뒤에 동사 원형 와있으니까 미래 시제 맞고 be 뒤에 ing, be 동사 뒤에 ing였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걸 보고는 형태적으로 미래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뭐 미래 진행형은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거겠죠. 미래가 뭐뭐 할 것이다고 진행형이 뭐뭐 하는 중이다니까 둘을 섞어놨으니까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뭐 근데 we will discuss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론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An important topic. topic 하면은 뭐 어휘적으로 같은 말이 subject 이런 거 있죠. 주제란 뜻으로. 여기에 subject라든지 issue, topic 이런 것들 주제란 뜻으로 쓸 수 있는 어휘입니다. 중요한 어떤 topic을 주제를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 안 중요한 적 있나. 자 그리고 이렇게 대시하면은 이거를 부연 설명이라 했죠. 중요한 주제가 뭔지 keystone species, species 하면은 종이죠. 종. 그래서 핵심 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핵심 종과 and our special guest. 그리고 그러니까 keystone species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토론을 나눌 건데 our special guest is an expert. expert 하면 전문가죠. 자, expert라는 명사 뒤에 on을 붙이면 뭐뭐에 대한 전문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뭐뭐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 on 뒤에 뭐가 붙었냐면 ecosystems and the environment니까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전문가 할 때 on을 쓴다라는 거. expert o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전문가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고 on을 쓴다. 그래서 ecosystem 하면은 생태계죠. 생태계. environment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생태계와 환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실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핵심 종에 대해서 논할 때 누구를 불렀냐 하는 건 하면요. 생태계와 환경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ecosystem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environment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keystone species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많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 생태계라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생명체들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ecosystem이라 하죠. 뭐 어떤 ecosystem 속에 어떤 뭐 그 뭐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뭐 어떤 한 종에게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한 종이 갑작스럽게 뭐 번식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 에코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뭘 것이다? 키스톤 스피시즈일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도 전공하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변화가 어떤 엔바이러먼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키스톤 스피시즈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그 환경 변화에 도미노 같은 연쇄 효과죠. 어떤 엔바이러먼트의 변화가 생기면 keystone species가 어떤 뭐 타격을 받든지 아니면 좋은 뭐 그걸 이점으로 더 번성하든지 하면 뭐에도 연달아서 에코시스템에도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닥터 월터스 그 분야의 엑스퍼트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다음 이 사람은 뭐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다. 에코시스템즈와 엔바이러먼트를 열심히 연구한 엑스퍼트다. 박사네요. 그렇죠. 닥터. 닥터가 꼭 이게 닥터란 뜻인데 꼭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박사죠. 자 이제 뭐 소개받았으니까 뭐 It's my pleasure to be here. 여기 있는 게 제 영광입니다. Pleasure 하면은 기쁨이라는 명사죠. 기쁘게 하다라는 please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it은 가주어겠죠. 가주어고요. to be here가 진짜 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that is my pleasur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it's my pleasure to be here. 여기 있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왜 터치가 안 되나? 이 둘 중에 고르라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얘가 인칭 대명사 그것이란 뜻일 때는 이거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가주어니까 얘밖에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스트가 Dr. Walters, let's get right to the point. 오케이. 그래서 right. right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바로 즉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Let's get 오른쪽도 아니고 올바른도 아니고요. 이게 뭐 다양한 뜻이 있으나 권리란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right to the point 해서 바로 본론으로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가자 이러고 있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죠? 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죠? Keystone species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자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본론으로 Let's get right to the point 했으니까 What's exactly a Keystone species? 라고 하고 뭐 묻고 있습니까? Definition을 묻고 있죠. Definition of Keystone species죠. Definition 하면 뭡니까?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부터 이제 닥터 월터스가 쭉 얘기하는 걸 들으면 Keystone speci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Exactly의 뜻은 뭐 부사로서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뭡니까? What exactly is a Keystone species? 정확하게 Keystone species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물어봤더니 이제 뭐 Keystone species의 definition을 정확 이는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well, it's one species that has a huge effect on the ecosystem where it lives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이과의 제목에도 나오는 Keystone species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짧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석하면 그것은 한 가지 종이다. 오케이, 뭐 관계사죠, 뻔하죠. 뒤에 동사 나왔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보입니다. 자, 여기에 species란 단어가 보이는데요. species란 단어에 분명히 s가 붙어 있죠. 그쵸? 그쵸? 근데, 이거 그렇다면 지금, 어? 여기 s 붙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s가 붙어 있는 단수 명사입니다. species는. 그러니까 단수도 되고요. 자, species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네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자, 여기다 보면 species라고 돼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단어 사전에 보면 단 복수형을 사전에 보여주진 않잖아. 이게 단수형이야, 단수형. 근데 복수형도 어떻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fish란 단어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fish는 셀 수 있는데 단복수형이 같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fish라든지 deer라든지 뭐 sheep 이런 단어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안 붙이는 녀석이다.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a fish이고 두 마리면 two fishes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요. 이게 그런 녀석이란 말입니다. species가. 그러니까 셀 수 있는데 벌써 S로 끝났고요. 여기다가 또 원래 S 끝났으면 원래 이런 식으로 복수형 만드는데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단복수 형태가 같은 녀석입니다. 뭐 문법적인 설명이 더 있을래나? 뭐 특별한 더 문법적인 설명은 더 없네요. 그래서 species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선생님이. 자, species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애들이 복수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have가 와야 된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의 유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라 했는데 이거 복수형인갑다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S 붙어 있는 단수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엔 has라는 형태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얘가 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랑 어울리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effect 하면 영향이죠, 영향. 오케이. 뭐 effect 같은 경우에는 affect하고 구분해서 얘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라 했어요. 영향을 끼치다고요. 얘는 영향이라는 명사입니다. 뭐 헷갈리기 쉬우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affect가 있는지 effect가 있는지 이런 거. 여기에 얘는 하여튼 여기에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명사 자리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뭐뭐의 전문가 할 때도 expert on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effect on 하면 뭐뭐에 끼치는 영향이란 뜻할 때도 전치사 on이 또 사용됩니다. 뭐뭐에 대한 전문가 expert on, 뭐뭐에 끼치는 영향 effect o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그 말은 where it lives가 형용사로서 후치되어서 앞에 있는 the ecosystem을 꾸며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it은 the species 대신 왔겠죠. the species leaves.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이 글쎄요, 그것은 한 종입니다 하고 있죠. 그것은 한 종이다. 뭐 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얘기겠죠. 큰 충격을 준다는 얘기다. 누구에게? 생태계에게. 생태계는 생태계인데 누가 뭐 하고 있는? 그 특정한 종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has a huge effect 하고 있는 그러한 species다. 자, 이번에 is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번에 is은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이번에. 왜냐하면 이번에 인칭 대명사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것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 대신 뭘 데리고 왔냐? 키스톤 스피시즈를 데리고 왔는, 아까 전에는 아무 뜻 없는 비인칭 주어죠. 아, 비인칭 주어가 가주어였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더 키스톤 스피시즈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 두개다 선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데뭐 이거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얘가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it이 또 나오는데요. 계속 연결되는 거죠. 같은 거. Keystone species is one species that has a huge effect on the ecosystem where the Keystone species li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생략은 관계부사 where는 잘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생략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생략은 잘 하지 않고요. 바꿔 쓸수 있는 것은 in the ecosystem이겠죠. It lives in the ecosystem 하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in which가 가능하겠다. In which it lives.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나는 관계대명사 that 쓰고 싶은데 알겠어 그러면 that it lives in 이런 식으로 하면 that을 쓸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what do you mean?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 호스트가 진행자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what do you mean?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이다? 추가 설명 요청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 했으니까 추가 설명.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박사가 핵심 종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종이라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키스톤 스피시즈가 뭔지를 알려면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닥터 월터스의 말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키스톤이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냥 스피시즈라고 부르지 않고 왜 하필이면 키스톤 스피시즈다? 자, 그러니까 well, have you ever noticed? 한 번이라도 눈치챈 적이 있냐? notice 하면 원래 뜻은 눈치채다, 알아차리다, 뭐 이런 뜻이죠. 인지하다, 인식하다. 지각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뭐 have you ever seen으로 바꿨어도 의미 전달은 상관은 없겠네요. 본 적 있니? 네, notice를 써서 뭐 눈치챈 적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kissed on us donut. 그래서 돌로 된 아치 형태. 아치는 어떤 형태인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런 형태를 아치라 했죠. 돌로 만든 아치에 있는 뭐 전치사 on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expert on, effect on. 그쵸? 그다음에 여기는 keystone 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로 된 아치에서 돌로 된 아치에서 on a stone watch에서 keystone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쇠깃돌이라 했죠. 우리말은 쇠깃돌. 쇠기 모양으로 wedge stone. 원래 뭐 쇠기를 wedge라고 하죠. 일단 자 계속해서 닥터 월터스가 설명합니다. It's only one stone of many, but without it, the whole arch would fall. 예, 그것은 고직 돌 하나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오브 매니 뒤에는 뭐 스톤즈가 생겼댔죠. 매니 뒤엔 복수요. 그래서 많은 돌 중에서 오직 돌 하나입니다. But 그러나 without it, the whole arch would fall. 됐습니까? 그게 없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키스톤이 없다면 전체 아치가 뭐 할 텐데 무너질 텐데. 자, 이 부분에서는 요거 가정법이라는 거, 요 문장 자체가 뭐다? 요 문장 자체가 가정법이라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본 적 있냐? 공기가 없다면 without air 뭐 이런 얘기 안 적 있어. without air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we couldn't live 이런 식으로 한 적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 요거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thout it, 대 뜻은 그게 없다면인데 if it were not for the stone으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if it were not for the stone. 됐습니까? if it were not for the stone. 오케이. 여기에 더 스톤은 키스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녀석의 형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가정법일 때 우리가 여기에 if 절에는 비동사 과거형 썼죠. 게다가 was를 써야 it인데요. 선생님, it was인데 왜 were예요? was를 써도 되긴 됩니다. 요즘은 문법이 조금 바뀌어서. 어쨌든 비동사 원칙적으로는 were를 써야 돼요. it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즘은 was를 써도 뭐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동사는 과거형 쓰고 비동사면 were를 쓰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동사에 여기에 과거형 동사 쓰니까 여기도 조동사에 과거형 써야 된다 했어요. 위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게 없다면 해석도 만약 그게 없다면 해도 되죠. 만약 그게 없다면 전체 아치가 뭐 할 텐데 무너질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입니다. 뭐 요거 대신에 이제 저는 요 정도 설명드리는데 혹시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까지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거 부정어의 도치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부정어의 도치까지 설명하면 그거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부정어의 도치까지 설명한다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냐? 서술형 문제를 내겠다는 사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거 뭐 했나요? 학교 자료 뭐 받은 거 있나 보네.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도 가정법 과거라고 설명했네요.
알겠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서 이제 비유적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 비유적인 거. 여기서 얘기하는 아치는 뭐겠습니까? 아치는 여기 아치가 뭐랑 비교된다? 에코시스템이랑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됐습니까?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건 에코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치 전체가 우드포어를 할 거란 얘기는 에코시스템 전체가 생태계 자체가 뭐 하게 될 거다? 여기 포어 한다는 얘기는 무너진다 라고 했는데 뭐 생태계가 와해된다 파괴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비유적 표현 뭐랑 연결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호스트가 The keystone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and even though it's only one small stone. 자, 호스트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이제 그 keystone species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회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했으니까 그 비유를 이제 키스톤 스피시즈 핵심 종한테 대입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런 의도로 그런 비유를 쓰신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거. 그래서 진짜 이게 키스톤은 이제 아치에 있는 키스톤입니다. 아치에 있는 아치에 무너지지 않게 있는 쐐기돌이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even though it's only one small stone. 비유를 자기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스톤이 여기에 사용된 문법적인 것은 얘가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형식이고요. 5형식인데 지금 목적어가 여기 있는데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이 make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사역동사죠. 지금 사역동사. 사역동사 문법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stay의 형태를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뭐 to stay라든지 staying이라든지 stayed라든지 다른 형태 안 되고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 꼭 표현돼야 되겠죠. 여기는 stay의 형태 다른 형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키 핵심 그러니까 쐐기돌이 만든다 전체 아치가 뭐하도록 안정을 유지하도록 stay가 원래 머물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stay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온 경우에는 머물다지만 stay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stay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는 뭐 remain이라든지 또는 keep이라든지 뭐 keep 어떤, stay 어떤, remain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얘들도 전부 다 동사 원형, 얘들이 오더라도 전부 다 동사 원형입니다. 사역 동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쐐기돌이 전체 아치를 stay strong. 그러니까 stay strong은 not fall down을 얘기하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튼튼히 유지를 시킨다. Even though 뭐 계속해서 the keystone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Even though the keystone is only one small stone. 그 쐐기돌이 오직 아주 작은 돌 하나에 불과하지만 뭐 even though 하면 무슨 뜻입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죠. 양보절이라 했습니다. 양보절. 비록 어떻지만 그러니까 그 키스톤이 오직 작은 돌 하나에 불과하긴 하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키스톤이 makes the whole arch stay strong 이분 전체를 유지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키스톤 스피시즈가 뭐 하는지 대충 그림이 유지 됩니다. 그러니까 키스톤 스피시즈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태계 안에서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태계가 whole ecosystem이 어떻게 된다? strong해지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it's the same. 그러니까 비유했다는 걸 자기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it's the same. 뭐 똑같다 마찬가지다 in an ecosystem 어디에서도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잡아왔으니까 문장 전체를 that is the same. 그러한 점은 마찬가지다. 어디에서도 echo.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라는 게 이 말이 왜 들어 이 문장 같은 게 짧지만 문장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지금 위에는 아치에 대한 설명에서 아치에 대한 설명, 키스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치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그래놓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자기가 적용한 비유를 지금부터는 키스톤 스피시즈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유적으로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디에 삽입되어야 할지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닥터 월터스가 하는 말입니다. Okay, an animal might not be biggest, not be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but without it, the ecosystem would collapse.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가 보이고 있죠. 그게 없다면, 있는데 만약 없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고요. Okay, 그래서 an animal, 한 동물이 might not be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그래서 어떤 한 종이란 얘기인 거죠. 지금 an animal이란 뜻이 한 종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a species 대신 썼어요. a species, 한 종이 might not be the biggest. 가장 실제적으로 어떤 덩치가 가장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 크기,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의 크기가 가장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개체의 숫자죠. 여기서 개체의 숫자가 가장 많은 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막 코끼리처럼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지만 또는 숫자가 그렇게 많아 많은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숫자가 많지 않고 뭐 몇 마리 안 돼 몇 마리 안 되고 애들 봤더니 뭐 크기도 뭐 조만한 게 뭐 그래 뭐 별로 보잘 것 없어 보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 어떤 한 종이 보잘 덩치도 그렇고 머리수도 그렇고 보잘 것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란 말 했죠. But 그러나 without the the animal 대신 왔죠. 지금 여기서는 without the animal, if it were not for the animal, 만약 그 동물이 없다면 더 ecosystem, 그러니까 여기 ecosystem이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치였죠. 아치 맞습니까? ecosystem would collapse. 자, 아까는 for 썼는데 for하고 같은 동의어 나왔죠. 지금 됐습니까? for 무너지다, collapse 뭐하다? 무너지다, 붕괴하다. 그러니까 키스톤 스피시즈는 사이즈가 비기스트, 가장 크지도 않아. 넘버가 비기스트, 숫자가 머릿수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없어지면 전체가 붕괴된다. 됐습니까? 마치 아치 전체가 무너지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알아들었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이거 있죠. You mean that sometimes one stone or one species can be especially important. 어, you mean that 이러면 뭐뭐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상대방의 한 말을 you mean that은 상대의 말을 뭐하기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뭐하기 확인하기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이런 표현이죠. You mean that 많은 말씀하실 때 때때로 한 돌, 그러니까 하나의 돌, 이게 비유였죠. 비유였고요. 쐐기돌 또는 one species가 비유가 아닌 거죠. 얘는 비유, 비유가 아닌 거. Can be especially important. 뭐 one stone에서는 one stone이었다면 뒤에 생겼다면은 in an arch일 거고요. 그다음에 one species라면 뒤에 생겼다면은 in the ecosystem이 생겼겠죠. 그래서 one stone or one species can be especially important in an arch, in an arch or in the ecosystem.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돌 또는 하나의 종이 엄청 중요할 수 있다. 아치에서나 또는 전체 생태계 내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쯤이면 이제 what exactly is a keystone species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keystone species가 뭐다? 어떤 뭐 덩치가 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개체 수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얘들이 없으면 전체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대체할 수 없는 종을 얘기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여우가 만약에 여우가 쥐밖에 못 잡아먹는, 다른 건 전혀 못 먹어. 다른 건 못 잡아먹고 쥐만 잡아먹을 수 있다면 쥐가 핵심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쥐가 갑자기 없어지면 여우도 없어지고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다
같이 멸종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실제로는 뭐 여우가 쥐만 잡아먹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것들 뭐 토끼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쥐가 핵심종이 되지는 않는다. 근데 뭐 어떤 시스템에서는 어떤 생태계에서는 위에 포식자가 밑에 한 종만 잡아먹는다. 뭐 그러면 얘가 밑에 있는 얘가 핵심종이 되겠죠. 그래서 exactly 정확하게 뭐 you are right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뭐 이런 뜻인데 당신 말이 정확하게 exactly 뒤에 생겼다 말에 exactly you are right 이런 말이 생겼었어요. 뭐 that's right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exactly that's right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is a new term 이러고 있는데요. term이란 단어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어휘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용어란 뜻으로 쓰였어요. it is a new term 새로 만들어진 학술 용어인가요? it is a new term 하고 있죠. 자 term은 일단 뭐 우리 본문에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라 뜻도 있습니다. 학기. 학기. 맞습니까? 뭐, the spring term 하면은 봄학기를 얘기하는 거죠. summer term, 뭐, autumn term, winter ter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기간이라 뜻도 있습니다. 기간. During the president's first term of an office. During the president's first term of an office. 그러니까 첫 번째 기간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기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만기 기한이란 뜻 The term of the loan 뭐 금융 The term of the loan The term of the loan loan 하면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냐 말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컫다 말하다 At his age he can hardly be termed a young man At his age he can hardly be termed a young man 여기 이제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를 써서 거의 말 당하기 어렵다, 일컬어지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Can hardly be termed 하면 말하는 걸 수동태로 했으니까 일컬어지기 어렵다, 불리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term 주의할 단어 중에 하나고요. 서로 생뚱맞은 관계없는 것들은 여기서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this는 this가 뭐 대신 왔다? Keystone species 대신 왔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Is the Keystone species a new term? 그래서 핵심종이란 말이 새로 나온 학술 용어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eystone이라는 Keystone species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얘기합니다. 역사. 그러니까 바로 요 윗부분까지 있죠? 여기 뭐 exactly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What is a Keystone species 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Keystone species가 뭔가 Not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s 지만 걔들이 without it이면 the whole ecosystem would collapse 하게 될 만한 것들 붕괴 전체 생태계가 붕괴될 만한 종을 보고 Keystone species라고 그냥 용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신종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Actually, 사실은 the term Keystone species was first used. 뭐 수동태죠. 됐습니까? 처음으로 사용됐다. By Dr. Robert Paines. 뭐 사용한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쉼표는 다른 쉼표와는 다르게 동격이라고 했죠. 동격. 됐습니까? 뭐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했죠. 그래서 동물학 교수인 뭐 로버트 페인스 박사 이렇게 해석하죠. 연도도 나옵니다. In 1969. 그래서 여기서 요 문장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Keystone species는 뭐를 전공한 사람? 동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름이 로버트 페인스고 그 다음에 처음 사용한 시기는 1969년이고 됐습니까? 그렇다면 신조어라고 볼 수는 없죠. 됐습니까? 1969년에 처음 사용됐으니까 됐습니까? 신조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 로버트 페인스 박사가 Keystone Species란 용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새로운 텀, 그 당시 새로운 텀을 새로운 용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he는 이번엔 닥터 로버트 페인즈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뭐를 처음 만든 사람, 키스톤 스피시즈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뭐 어쩌다가 키스톤 스피시즈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됐는지를 우리가 추적해야 됩니다. 내용 파악. 그래서 examine 하면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examine 같은 경우는 뭐 analyze 이런 단어랑 치환이 가능하겠죠. He analyzed, he examined. He studied도 되겠고요. He studied, 연구했다. Food chains, 먹이사슬이죠. 먹이사슬을 연구했습니다. On Tatushi Island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어떤 타투시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섬에 food chain을, 먹이사슬을, 뭐 풀을 누가 먹고 토끼가 먹고 토끼를 뭐 여우가 잡아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우를 호랑이가 잡아먹고 뭐 호랑이 사람이 잡아먹진 않지만 뭐 사냥하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이 섬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특이할 점은 이 바로 뭐라는 점, 아일랜드라는 점입니다. 아일랜드 섬이죠. 섬. 왜 하필이면 섬에서 이런 연구를 했을까요? 섬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죠. 고립되어 있죠. isolated 되어 있죠. isolated. isolated라는 단어 만나봤죠. 고립되어 있는 곳이죠. 섬은. 고립되어 있으니까 뭐 새로운 어떤 종이 거기에 생겨날라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새로운 종이 어떤 섬에 새롭게 생겨날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생태계가 여기에 어떤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폐쇄되어 있는, 독립된, 고립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 섬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어 파악이 돼야 돼. 왜 섬일까? 자, 계속해서 he observed that diversity increased during periods when the number of predators decreased. 그래서 observe 뭐하다? observe란 단어는 몇 번 설명한 적 있죠? 관찰하다 라는 뜻도 있고 법이나 규칙을 따르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여기선 관찰하다고요. 관찰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at은 뭐하는 대시냐? 요렇게 할 수 있는 대시죠. 그러니까 겁 만드는 대시입니다. 겁 만드는 대. 그러니까 그는 관찰했다. 겁 만드는 대시라면 뒤에 주어랑 동사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주어 동사 있죠. 누가 뭐뭐 한다. 인데 that까지 합치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을 관찰했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관찰했다. 뭐 diversity가 decreased 한다라 는 것을. 다이버시티 하면 다양성이죠. 다양성. 자, 그리고 decrease 하고 increase 하고 뭐, decrease는 감소하다죠. 자, 그래서 이 처음 키스톤이란 키스톤 스피시즈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관찰했는데 뭐가 감소되는 거? 다양성이 줄어드는 걸 봤대. 다양성.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양가 그 동물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종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뭐 옛날에는 뭐한 500종 정도가 살았는데 근데 주로 450종, 400종 종의 숫자가 종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랍니다. 종류가 줄어드는 걸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종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종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during period란 말 붙여왔죠. 시기 동안이죠. 시기 동안. 그리고 이 녀석은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동안 줄어든다 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기는 시기인데 when the number of predators decreased. predator 하면 포식자죠. 포식자. 풀의 입장에서는 토끼가 포식자고요. 토끼 입장에서는 여우가 포식자고 그 다음에 여우 입장에서는 타이거가, 호랑이가 포식자죠. 자, 그러니까 어떤 종을 잡아먹는 다른 종을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죠. 숫자. 뭐의 숫자? 포식자의 숫자가 뭐 하는 기간 동안? 감소하는 기간 동안.
보니까 포식자의 숫자가 감소하는 기간 동안 종의 다양성도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관찰했대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호랑이가 줄어드니까 종의 다양성이 줄어들더라 이겁니다. 자, 호랑이가 줄어들면 여우의 개체수는 어떻게 되겠어? 호랑이가 줄어들면 여우의 마리수는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죠. 그쵸? 여우의 마리수는 옛날에는 여우가 뭐 한 50마리 정도밖에 안 됐어. 그쵸? 근데 여우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확 줄어들었어. 그랬더니 여우의 숫자는 우리 잡아먹는 애 없다 이러면서 막 늘어나겠죠. 그쵸? 근데 여우의 마리수는 늘어나는데 근데 뭐는 줄어든다? 다양성이 감소된대요. 다양성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호랑이가 줄어들어서 여우가 너무 늘어나는 게 전체 그 섬에 살고 있는 종의 숫자는 멸종되는 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섬 안에서. 여우가 뭔가 막, 뭐, 여우가 막 많아지니까, 뭐, 옛날에는 뭐, 쥐 좀 잡아먹고, 뱀 좀 잡아먹고 이러면 됐는데, 막, 뭐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막, 뱀 싸그리 다 잡아먹고, 뭐, 쥐 싸그리 다 잡아먹고, 뭐, 뱀 멸종되고, 뭐, 쥐도 멸종되고, 막, 이런 상태가 생긴다. 그러니까, 종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맞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글에서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여우 전체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가지 종류의 동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지 이런 과학적인 뭔가 분석적인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뭐 했냐, 어떤 이 사람이 키스톤 스피시즈라는 말을 만들어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냐 하면요, 일단 처음 사용한 건 이때인데 이전이겠죠. 이전에 미국의 어떤 섬에 가가지고 먹이사슬을 자세히 들여다봤어. examine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한 게 뭐냐, 종의 다양성이 감소돼. 옛날에는 500종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450종 50종 어디 갔어? 애들이 없어져 버렸네. 근데 그게 기간 동안 다양성이 줄었는데 어떤 기간? 포식자의 뭐가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포식자 수가 줄어드니까 바로 밑에 그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던 애들은 늘어났는데, 개체수는 늘어났는데 섬 전체의 종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되게 반가운 친구 하나 보이죠? The number of. 됐습니까? 여기에 a number of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죠? a number of는 many란 뜻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포식자의 숫자죠, 숫자. 됐습니까? 많은 포식자들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끗 차이인데 어는 올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자, 이것도 중요하고 글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해놓고 뭐 들어갈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In other words, 뜻은 다르게 말한다면 이란 뜻이고, 뭐 할 때 쓴다?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죠. 부연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When fewer predators hunted in the system, there were fewer other living. 하고 끊겼네요. Living things in the ecosystem too. 그러니까 이거야? 잘못됐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상하다? 포식자, 그러니까 포식자면 어떻게 보면 호랑이 같은 무서운 애들이 줄어드니까 모두 같이 줄어들었대. 무서운 애들이 줄어들면은 애들이 아 우리 살맛났다 하면서 막 잘 살고 막 많아지고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니까 사람이 갸우뚱하면 쳐다보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호랑이가 줄어들었는데 다양성이 감소했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들 오히려 호랑이처럼 무서운 애 없어졌으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요? 하면서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런 표정 하니까 In other words, when fewer predators hunted in this system. 여기는 에코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어디 내에서 전체 시스템 내에서 더 적은이라 뜻이죠. 더 개수 숫자가 줄어든 포식자들이 뭐 하게 됐을 때? 사냥을 하게 됐을 때 생태계 내에서 포식자의 더 적은 포식자들이 사냥하게 됐을 때 There were fewer other living things.
뭐 하겠는다? 더 적은 생명, 다른 생명체들. 그러니까 뭐 말, other, non, you는 포식자 말고 다른 애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있었다 했는데 더 적은이라는 얘기를 하죠. 더 적은 다른 생명체들이 그 시스템 속에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종류가, 그러니까 여기에 diversity decreased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봐 diversity decreased를 설명, 풀어서 설명한 게이 부분입니다. diverse decreased. 그래서, 여기에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게뭔 소린지 모를까봐 달리 말하자면, 애들이 더, 잡아먹는 애들이 더 적어지니까, when fewer predators hunted in the system 했더니, there were fewer. 그러니까, more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more 있다가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더 많아졌다가 아니고 더 적어졌다. 됐습니까? other living things in the system too. 이상하다. 뭔가, 뭐, 무서운 애들 없어지면은 애들 잘 먹고 잘살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얘들도 줄어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의 연구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Did he? 여기에 he는 계속해서 아까 그 뭡니까? 그 무슨 무슨 로버트 페인즈인가요? 1969년에 키스톤 스피시즈란 말 처음 쓴 사람. 그래서 그 박사님이 직업은 뭐였습니까? 주얼로지스트였죠. 주얼로지스트, 동물학자. One particular란 단어는 여러분도 자주 만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뭐 particular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뭐였습니까? certain 같은 거였죠. 특정한 certain species, particular species. 그래서 그는 뭐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냐 이 말이죠. focus on 하면 집중하다니까. 그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나요? 한 특정 종을, 한 가지 특정 종을 집중적으로 뭐 focus on은 뭐 위에 나온 뭐 다른 말로 바꿔주면 뭐 did he examine이라든지 did he observe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내용상. 그가 관찰했나요? Did he observe? 그가 뭐 들여다봤나요? 검사했나요? Did he examine? Did he focus on? 집중했나요? 오케이, 그럼 한 가지를 들여다봤는지 아닌지. 그랬더니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봤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he 그러니까 he focused on 이 말이죠. He observed, he examined 이런 거죠 지금. 들여다봤답니다. 자, 여기에 좀 대시 뭐 하는 대시인지 봤더니 여기에 요렇게 하고 주어 동사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겉 만드는 대시겠죠.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을 봤다 이 말인 거죠. 누가 보면 purple sea turtles were very important.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purple sea stars네 참. purple sea stars가 특정 종이었고 얘가 이제 뭐 뭐일 거다. 이 퍼플 시 스타즈가 키스톤 스피시즈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퍼플 시 스타즈 were very important. 그래서 퍼플 시뭐 자주색 불가사들이 매우 중요하다라 는 것을 여기에 소는 파운드 아웃의 뜻으로 쓰였네요. 파운드 아웃. 그러니까 진짜 본다는 뜻이 아니고 깨닫게 됐다 이런 뜻을 썼습니다. 예,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Purple sea stars were very important 했다라는 것을, 자주색 불가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Purple sea stars hunt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Mussels. 얘는 뭐 원래는 뭐그뭐 조개 같은 거죠. 됐습니까? 홍합이라고 했습니다. 홍합을 이 섬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Purple Sea Stars하고 Mussels하고 둘 중에 누가 프레데터인 거예요, 지금? 누가 프레데터입니까? 얘가 프레데터죠. 그쵸? 얘가 포식자잖아요. 얘가 얘들을 잡아먹으니까. 됐습니까? 얘가 프레데터다. 그럼 앞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걸 봤을 때 지금 이 Purple Sea Stars의 숫자가 뭐 하게 된다? The number of sea stars가 increase 할 운명이에요? decrease 할 운명이에요? The number of Purple Sea Stars가 decrease 하겠죠? 줄어들겠죠? 얘들의 개체수가 The number of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처음에는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얘들이 줄어들면 잠시 동안은 얘들이 늘어날 거야. 개체 수가 차와 먹는 애도 없어지면 잠깐 동안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나게 되면 뭔 일이 생깁니까? 얘들끼리의 먹이 경쟁이 생기고, 그쵸? 그럼 그 먹이 경쟁으로 먹이가 없어지면 결국은 다시 얘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were removed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실험을 했잖아. 실험, 이 사람이 실험했기 때문에 얘들이 저절로, 퍼플 시스타즈가 저절로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쵸?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그냥 자연 법칙대로, 자연이 섭리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뭐 한 거야 지금 이 박사가, 로버트 페인즈 박사가 없앴어 애들이. 일부러 제거시켰어. 그러니까 저기에 were removed, remove 하면 제거하던데 지금 수동태 쓴 거죠. 제거된 거죠. 그래서 remove는 제거하답니다. 수동태로 썼으니까 제거됐을 때. 그래서 when the purple sea stars, purple이란 말 없지만 purple이겠죠. when the purple sea stars were removed. 오케이. 그래서 the number of mucells, 자 여기에 decrease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또 여기도 a number 오면 안 됩니다. 뭐뭐의 숫자지 많은 mucells가 아니죠. the number of mucells, 그래서 홍합의 개체수가 greatly, 엄청나게 하면 되겠죠. 엄청나게 뭐 했다? 증가했습니다. 포식자가 사라졌으니까 잠깐 동안은 increase, 증가하겠죠. decrease 오면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뮤세스가 keystone species가 아니고 keystone species를 누구로 봤다? purple sea stars로 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건 predator가, the number of predator가 뭐 된 거예요? decreased 한 거죠. increased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제거됐으니까 감소했더니 처음에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와, 우리 잡아먹는 애 없어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일은, the mucells took over, take over 하면은 뭐 넘겨봤다, 장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take over, 뭐를 이제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the area, 뭐 the area는 뭐 여기에 아까 그 섬에 있는 어떤 지역이겠죠. 그래서 mucells took over the area, 그래서 홍합이 그 지역을 장악했고, take over, took over 했고, and left, 그리고 남겨두었다 이러고 있네요. 얘랑 똑같은 이유로 얘도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뮤세스가 장악했고, 그 다음에 뮤세스가, 여기 뮤세스 생략됐고 시제 과거 과거죠. V1, V2죠. 장악했고 남겨뒀다 뭐를? 자 여기에 little room 하면, 이거 little 하면은, 아 참, 일단 room은 방이 아니고 여기 공간이고요. 공간이란 뜻일 때 셀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셀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가 오면 안 된다? few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few나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요. 얘는 지금 방이란 뜻이 아니고 공간이란 뜻이니까 book 같은 단어가 아니고 money 같은 셀 수 없는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단어 앞에는 양이, 약간의 돈 할 때 a little money, 거의 없는 돈 하면 little money였죠. 그것처럼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수량 형용사입니다. 지금 문법. 그리고 여기에 a little room 하면 그래도 공간을 좀 남겨뒀다가 되는데 어가 없으니까 부정적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의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 어가 없는 대신에 뭐 있는 느낌으로 해석해라? not이 들어있는 느낌으로 해석하라 했습니다. 거의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 뭐를 위한? for other species, 다른 공간, 다른 뭐 종들을 위한, 다른 종들이 살 공간까지 다 얘들이 많아졌으니까, 식구가 엄청 늘었으니까 다른 종이 살 공간을 다 차지해 버렸으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일이 뭡니까? diversity가 뭐대요? increase예요? decrease예요? 다양성이, diversity, 다양성이 decrease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종들이 살 공간을 거의 안 남겨뒀다며 다른 애들 어떻게 됐어? 쫓겨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의 숫자는 늘었지만, 홍합의 개체수는 늘었지만, 전체 몇 종류가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diversity가 decrease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resent는 선물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여기 be 동사 뒤에 왔으면 얘 형용사로 쓰였단 얘기겠죠. 근데 형용사로서는 어떤 참석한,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는. 여기는 존재하는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뭐냐? 제거됐죠. 그렇죠? 근데 참석한, 존재하는 그러니까 다시 애들 제거했다가 다시 갖다 놨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실험 1, 뭐 했다? 얘들이 뭐 퍼플 시스터즈가 아무래도 키스톤인 것 같아. 얘들 한번 없애보자. 그랬더니 연쇄적으로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얘들을 제거시키니까 얘 they were removed 되니까 뮤세스 숫자가 greatly하게 increase에 decrease에 increase에서 증가했어. 증가하니까 얘들이 막 다른 애들이 살던 공간까지 다 차지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지역을 장악하고 야 여기 내 땅이야 니들 다 꺼져 하니까 다른 종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 다이버시티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the sisters were present, however,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중요하고 이 문장 삽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고 있어. 글의 내용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어떤 식으로 출제자가 시험 내는 사람이 출제하고 싶냐, 시험 문제 내고 싶냐? 글 순서입니다. 글 순서. 됐습니까? 글 순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아,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됐습니까? 그러나, 아까 없었는데, 그러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나타난 거죠. 나타났을 때, the ecosystem where they lived remained properly balanced. 됐습니까? 예, 그래서 되돌아왔을 때, 다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러나, ecosystem 해놓고, 계속해서 관계부사 where 많이 쓰이네요. 여기에서 데이는 뭘 잡아왔냐? 여기에 시스터즈를 잡아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데 이게 관계부사라는 얘기는 후치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으로 바꾸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데 다다 떼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생태계가 자, remained properly balanced. 어떤 상태로 적절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리메인 하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아까 설명했어요. 리메인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지금 뒤에 형용사 와 있죠. 리메인 어떤 하면 리메인의 원래 뜻은 남아 있다, 남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게 뭐 같은 역할을 한다? 비동사 같은 뜻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어찌 어떤이 왔죠? 어찌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적절하게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없을 때는 종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전체 그러니까 뭡니까? 콜랩스 하는 거죠. 에코시스템이 콜랩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애들이 없어지니까. 근데 애들이 아까 전에는 이거하고 반대 상황입니다. 이건 제거된 거고 이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없애봤더니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이 뭡니까? 에코시스템이 뭐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콜랩스하고 있는 걸 설명한 거죠. 이런 식으로 왜 에코시스템이 콜랩스했니? 자, 프레데터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프레데터가 없어지니까 이 녀석한테 잡아먹히는 애들이 전체를 장악해버리고 다른 종을 위한 공간을 left little room 거의 공간을 남겨놓지 않게 되니까 근데 돌아오니까 그러나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다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애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돌아왔다 형님 왔다 돌아왔다 말했겠죠. 뭐 하게 됐다? 적절하게 균형상 잡힌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콜랩스하지 않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 한다라는 게딱 보입니다, 지금부터.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알수 있고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 뭐 보니까 프린트물 잘 받아서 그거랑 비교해서 뭐 선생님이랑 반복된 설명도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이거 설명했는데 뭐 학원 선생님은 설명 안 하네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비교해가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왜안 바뀌어?